안녕하세요. 클리켄입니다. 자, 오늘은 뭐 리뷰는 아니고요. 이번에 또 겨울이 다가와서 겨울 때왜 핸드건이 사용이 어려운지, 그러니까 가스터시 핸드건의 사용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가스터시 핸드건은 라이플도 마찬가지지만 가스로 작동되는 모든 에어소프트건은 겨울 때 사용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보통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분에서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저희가 이 에어소프트건 가스식은 평균 온도 25도에서 30도 사이에는 굉장히 원활한 작동을 합니다. 뭐제거 같은 경우는 스테슬라이더도 올라가 있지만 탄창에다가 가스를 화이트 가스죠. 파워 업 가스, 화이트 가스를 가득 채우면 보통 두 탄창 반을 원활하게 씁니다. 겨울철에는 가득 채워도 거의 한 탄창도 못 써요. 한 다섯 발, 여섯 발 정도 쏘면 기어율이 그냥 급격하게 떨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어소프트에 사용하는 가스가 몇번 격발하다 보면 굉장히 차가워지거든요. 그러면 잘 사용이 안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 집에서 쓰는 이렇게 버너에다가 부탄가스 있죠? 부탄가스도 새 거를 버너에다 집어넣고 처음에 불을 켜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면 약해져요. 가스가 없나 꺼내보면 가스선도 많아요. 통도 굉장히 차가워진 상태에서 기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가스가 분출되면서 굉장히 차가워지고요. 작동이 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계산적으로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지만 그게 너무 복잡해서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탄창이 차가워지면 사용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알리에서 발열 탄창 파우치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작동을 했었을 때한 탄창을 무난히 비울 수 있는지는 제가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써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보통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현재 기어율이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테스트한 영상도 있어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테스트한 영상이 4도 정도 됐었는데 그때도 제대로 작동을 안 됐어요. 물론 영하권이면 정말 작동이 안 됩니다. 너무 추워도 가스 주입이 잘안 되고요. 30도 이상이 너무 더울 때도 이게 탄창 자체가 굉장히 데펴져 있을 때도 가스 주입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좀 겨울철에 사용하려고 몇 가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일 쉬운 예가 핫팩. 핫팩을 한 6개, 7개를 보온될 수 있는 주머니에 놓고 굉장히 데펴놨어요.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탄창을 그 안에 놓으니까 탄창을 손에 딱 잡았을 때 정말 뜨겁다라는 느낌을 다 받을 정도로 굉장히 데펴졌습니다. 단점은 가스 주입이 잘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펴주는 게 좋고요. 데펴진 상태에서 비비탄을 넣고 결합을 한 다음에 격발을 하면 다섯, 여섯 발 정도는 원활하게 나가다가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기어율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탄창을 뭐 따뜻하게 유지를 했다 하더라도 겨울철에 밖에 온도가 영하권이면 이 에어소프트건 자체가 굉장히 차가워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 탄창은 따뜻하다 하더라도 이 에어소프트건 자체가 차가워지면 또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하부 쪽, 실린더 쪽이 다 얼어 있어요. 이거 얼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차가워져서 작동성이 굉장히 둔해져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가스샘이 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겨울철에는. 몇번 격발을 하면 기어 이렇게 가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냉매를 시키거든요. 굉장히 둔해져요. 그래서 이 에어소프트건을 겨울철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이 핸드건 자체도 어느 적정 온도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탄창도 어느 적정 온도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도가 4도예요. 자, 여기서 격발을 해볼 건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테스트를 할 때는 이 탄창은 지금 이 밖에 계속 있었어요. 지금 차가워진 상태고 이 탄창은 제가 데펴놨습니다. 보통 저희가 여름철에 26도 이상
그 정도 온도의 대표적 상태고요. 손난로 6개를 이용을 해서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첫 번째 그 차가운 탄창 그냥 우리가 게임 때 뭐 데피지 않고 그냥 썼다 가정하에서 이 탄창을 먼저 사용할 거고요. 그동안 계속 데피고 있겠습니다. 자, 사용을 핸드건은 VFC 글록 제5고요. 참고로 이 슬라이드는 스틸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는 꽉 찬 상태고요. 한번 격발을 해볼게요. 자, 한탄창은 겨우겨우 나가긴 했습니다. 지금 중간에 계속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는데 일단 겨우 나가기는 했어요. 자, 두 탄창째입니다. 예, 탄이 있는데도 이제 안 나가요. 자, 이게 원래 아까 첫 탄창을 썼을 때부터 이미 힘이 없게 나가서 제대로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일단 비비탄이 다 비었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탄을 채워놓고 격발을 해봤는데 역시나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데워진 탄창을 썼을 때는 잘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탄창이 어느 정도 지금 뜨겁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뭐 너무 뜨거운 건 아닌데 적당한 온도인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탄창이고요. 첫 번째 탄창에 썼을 때는 굉장히 일단 파워 있게 나갔습니다. 네. 두 번째 탄창도 탄은 남아있는데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면서 안 돼요. 지금 뭐 이 상태면 걸린 게 아니라 약간 좀 작동 이상이 된 거죠. 네, 안 됩니다. 가스가 다 샜어요. 지금 가스가 없습니다. 꽉 채우고 한 거거든요. 한 탄창 반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 온도가 한 영상 4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용한 거고요. 영하권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못 사용할 거예요. 보통 한 5발, 6발 정도 사용하면 바로 가스가 샌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자, 영상을 보셨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가스식 에어소프트건은 겨울 때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가스식을 그나마 원활하게 작동을 하려면 HPA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건 가스식이 아니라 공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한 작동이 겨울철에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쓰지 않는 이유는 그 HP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줄을 매달아야 돼요. 공기를 계속 주입시킬 수 있는 줄이 계속 매달려 있고 가스통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는 뭐 사용을 하지 않고는 있는데 일단 겨울철에 사용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물론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사용을 못 해봤지만 뭐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사용을 잘 하고 계신 분도 있지 않나 뭐 생각은 합니다. 개인의 뭐 쓰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